안녕하세요. 분당 보훈자락 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당신의 사주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주 팔자는 약 51만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주의 명식 중에서 과연 당신은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의 운명을 미리 아는 것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의 미래의 운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내 운명의 흐름을 정확히 묻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꼭 피해야 할 점집이나 철학원 다섯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이나 비싼 곳을 피하라고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은 박리다매를 취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질떨어진 상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만족할 만한 운명 상담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또 지나치게 비싼 곳은 비싸다라고 해서 상담을 잘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는 운세 장사하는 것은 절대로 방문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립서비스를 통해서 적절하게 눈치를 봐가면서 비위를 맞춰주는 철학과는 운세 장사하는 곳 맞습니다. 나의 소중한 운명을 가지고 립서비스를 통해서 기분 좋게 만들고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는 곳은요, 이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틀림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혼돈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매우 조심해야 할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찾는 손님들 중에서 운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렇게 조심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마 그분이 이제 또 무속인 집을 한번 가봤나 봐요. 그런데 어느 무속인 집에서 당신은 부동산을 사면 큰 대박이 난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서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빚을 지게 돼서 결국은 그 대출금을 다못 갚아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의 부분들을 보았거든요.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점집도 함부로 찾아가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엉터리 점집이나 광고 믿고 갔다가는 정말로 큰코 다친다라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인터넷 공간은 정보의 창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공유하는 곳입니다. 잘 활용을 하면 참 유익한 곳이기는 한데, 때로는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정보를 통해서 적잖은 피해를 볼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주 잘 보는 곳이라는 이런 엄청난 허위 광고를 많은 곳에다 내놓고 그것을 미끼 삼아서 또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가족의 생사를 운운해 가면서 이거 부적이나 구슬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되게 되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마디로 사입이나 사기꾼들이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어제 오늘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엉터리 점집이나 엉터리 철학관에 허위 광고를 믿고 찾아갔다가 큰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현직 역술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료 상담 운운하는 것을 좀 피해라라고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짜 좋아했다가는요,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망합니다. 공짜 좋아하면 패가망신하는 경우 많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무료 사주나 무료 궁합 혹은 뭐 무료 택일 혹은 무료 이름 감정 이렇게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 많잖아요. 과연 그들은 왜 무료로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은 무료라는 말을 미끼로 사용을 하여서 예, 장사 속의 상수를 예, 만들어내는 예, 이러한 부분들의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력과 정성을 다하면서 사람의 운명을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장사꾼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맞을 겁니다. 무료 상담이란 말에 현혹되어서 억대의 구슬 하기도 한 그러한 예, 사례들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무료 사주 상담을 운운하는 곳은 과연 실력이 넘치는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절대 고수는 절대로 무료 상담을 하지 않고요. 절대적인 고수는 무분별한 그런 허위 광고를 인터넷 공간에 예, 올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출중한 자기 실력과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로 상담을 해주게 되면 손님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돈 받고 쓴 후기글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돈을 받고 쓴 유명한 철학관의 추천글이라든가 후기글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고수는 절대로 돈 받고 후기글, 추천글 소개합니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등등의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주 잘 보는 것은 굳이 이러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문전성시를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고수들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면서 며칠에서 길게는 예, 수개월간 기다려야만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사주 잘 보는 곳의 유명한 철학관은 절대로 혹세무민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고 혼란하게 하여서 현혹하는 것은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텐데요. 정말 유명한 철학관은 오로지 실력과 양심과 정성으로 예, 지식 서비스를 해주는 곳입니다. 삶이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린다고요? 미래의 삶이 궁금하시다고요? 나의 운명을 바로 알고 나의 삶에 가는 길이 바로 보일 때에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마다 사주팔자가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지만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이러한 미래를 살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서 안 되는 길을 바르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당신의 운명의 보따리를 풀어놓아도 좋을 듯 합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 그냥 가지 마시고 그 길을 묻고 가시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매우 복잡하게 꼬인 예, 운명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곳이 예, 당신이 찾아야 할 곳입니다. 운세 상담을 위해서 꼭 언급한 예, 피해야 할 점집이나 철학원 피해야 할 곳 다섯 가지 꼭 챙겨서 예, 주의를 하시면 정말로 질적이고 속 후련한 결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사주팔자 가운데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는 것 또한 꼭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